가서 물어보면요, 어떻게 하실래요? 물어보면 분명히 그래, 니는 왜 생각하나? 라고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. 뭐 유승민 전 대표 그걸 한번 얘기해봐요.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. 최근에 만난 게 언제입니까? 오며가며 맞지만은 둘이 허심탄회하게 정치 얘기 안 한지는 솔직히 지난 대선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좀 신당의 예. 범위가 커야 돼요. 예. 이준석 후보자보다는 유승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예. 저와는 정체성은 다르지만은 상당히 그 희망받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함께 잘 소통해서 어깃장이 안 나와야 된다. 저는 전혀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그걸 바라보고 있고요. 이게 참 무엇이 가능성? 어깃장이 나는 것? 아니요, 그 같이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그래도 항상 신뢰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원로랄까요 중진들이 있고 한데 김종인, 유승민, 홍준표 이 세 분은 왜 서로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랑은 다 각자 개별적으로 제가 뭐 여쭙고 이렇게 통하는 게 있고 한데. 이 세 분이 서로 약간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홍준표 시장하고 유승민 네. 전 대표 네. 경쟁자이고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. 앞으로 포텐셜이 네. 대통령 후보로서 한번 붙을 입장이니까 뭐 네. 그런 경쟁 의식도 네. 있는데 네. 김종인 네. 전 대표도 그렇게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네. 캐치를 했어요. 그러면 가장 당사자인 이준석 유승민은 어쩌다 이거지. 김종인 대표가 조언을 하시잖아요. 예, 예.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라, 또는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라, 이런 조언을 안 하시나요? 그건 딱히 없죠. 가능성은 있다고 했으니까. 이게 이제 뭔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세세한 것까지 상의하고 방향을 맞춰가는 방식이 있지만 한쪽에서 이제 판을 다 만들어 놓고 막판에 소위 말하는 모셔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모셔오는 대상자 중에 한 명으로 유승민 전 대표를 생각합니까? 저는 그렇게 보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. 결국에는 또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나이 이론이 동작하게 되면요. 제가 무슨 당주가 돼가지고 다 모셔오는 형태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가 않아요. 그런 걸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진짜 아닙니다. 제가 판을 짜놓고 뭐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판은 절대 아니고 결국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초기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거든요. 네. 아까 저희 뭐 얘기했던 것처럼 반윤파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과연. 그랬을 때 어떤 정책을 갖고 누가 연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. 자, 유승민 전 대표 함께하지 않을 경우에 유승민 이준석 당이 아니라 이준석 신당일 경우에 의석 예상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. 같이 하면 50석. 그러면 한 10석은 빠질 거예요. 그런데 네.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공통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 계속 전달받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되짚어봐야 될 건 이 건이 있어요. 뭐냐면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전당대회를 할 때 그때 예. 천하람 변호사가 대표로 나갔잖아요.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실은 그때 이미 라인업을 정하기로는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그때 유승민 대표가 뭐 밖에 방송 나오시고 하면서 나올 의사를 표명했던 거라 좀 봤으니까 유승민 대표, 그 다음 최고위원 김웅, 허은하, 그 다음 밑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천하람 정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팀을 짜서 내가 뒤에 서포트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유 대표가 결심을 안 하시고 막판에 갑자기 접으시면서 천하람 변호사 갑자기 대표 후보로 나가게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.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것보다 일찍 소통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주장한 거예요. 유승민 의원의 성격이 네. 여러 가지로 재고 있다고.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기는 안 간다 전다 하는데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됐어요. 말안 해도 뻔합니다. 무슨 소리. 제가 얘기하자 그러면은 딱 이렇게 하자고 딱 이렇게 딱 그래 니는 왜 생각하나? 라고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. 근데 거꾸로 제가 그 답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제가 가서 물어보면요. 어떻게 하실래요? 물어보면 분명히 그래 니는 왜 생각하나?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머리가 좀 그때 복잡합니다, 지금. 뭐, 그렇게 물어보면, 뭐, 당연히 같이 해야죠, 라는? 그러니까 물어보러 가는데 제가 답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같이 할지 말지 본인이 지금 결정을 못 했다는 거예요. 그것보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저도 스스로도 감내할 수 있는 신당의 범위가 어디까지냐. 저는 제가 이번에 오히려 유승민 대표한테 강단 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, 이번에 제가 봤으니 이런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데,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끊어야지 않겠습니까? 라는 얘기를 하려면은, 좀 더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. 왜냐면 지금 가지고 아무 이 얼개가 없는 상황에서 가서 하잖아요? 그럼 또 이런 이론적인 관점에서 나옵니다. 나는 뭐 이런 애는 안 된다 뭐 이래버리면은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돼버리거든요.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. 오케이. 거기까지 잘 알고 계시면 잘 하고 있는데. 예, 예, 예.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.